아이고. 뭐 하면 돼요, 뭐. 와, 근데 이 쿠키 진짜 맛있다. 아, 그쵸. 완전 계속 그래. 먹게 돼. 아, 안 먹었어요? 쿠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나 다이어트 시작했구만. 이게. 뭐? 뭐? 되게 많아. 다이어트? 어. 이거 뭐? 야, 나 안 돼, 다이어트. 나 지금 벌써 2kg 뺐단 말이야. 어, 진짜요? 어제 좀 말라 보이세요? 내가 트랙 자켓이 쭈글쭈글해졌어. 어. 2주 안으로 제가 4kg 더 뺄 건데, 2주 안으로. 뭐 하려고? 그냥, 저기 있잖아. 어차피 러시아 가면 돼지 돼요, 다시. 연님, 그. 아니에요. 끝나고 스케줄 한 번만. 아, 스케줄? 다시 한 번만. 알겠어. 배를 까고 왜 단식을 해요? 러시아에서 어차피 박현이는 샤실릭의 보드카를 매일 섭취할 거기 때문에. 아, 좋지, 이건. 보드카 진짜 맛있으려나? 러시아는? 아, 근데 러시아 왔을 때, 그거 있잖아. 캐비아. 캐비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지. 그, 거기 가면 유명한 그 브랜드들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쇼핑몰에서 캐비어 바가 있어. 그래가지고, 젤지언이랑, 요만큼, 요만한 그 잼, 호텔 잼 요만한 게 있는 것처럼 요걸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 한 5만원인가? 그, 캐비어. 철갑상어. 알. 그게 5만원이네? 그니까 그 잼통 있지, 요만한 거. 그만큼 이렇게 줘. 그리고 티스푼 요따만한 걸 줘. 그걸로 퍼먹어. 이거 하면 돼요? 너 없어, 이제. 뭘 자꾸 가져오래. 뭐야? 저거 쪼리. 오, 이 신던 쪼리 갖고 왔어? 아니야. 왜 신던 걸 줘? 상표 떼서 갖고 왔구만. 아, 저도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발 좀.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죠, 이제. 지금 역대 최장 기간 패배? 근데 왜 이게 쉽지 않은 게 저기 대부분이 양가 많은 경우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확률이 50-50. 무슨 거 있으면 이제 33%인데 이게 7번. 뭘 분석을 하시려고 그래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걸 분석을 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10여 평을 집주라고요? 전세예요. 아니 역대 최다 최장 기간 기록 아니야? 야, 저는 대상, 난 맞은 줄 알았다니까. 대상 아니죠? 대상? 달라요. 작품상 다릅니다. 세상에. 위원님, 대상도 따로 있어요. 오늘 것도 한 번만 봐주세요. 다 보고 다 주고. 중에 하나 선택하자고. 치고 뒤에. 방송에서 할 거거든요. 뭐냐면, 얘기를? 작품한테 줄 수도 있고, 제작사 대표. 감독이 최고다 하면 감독한테 주고. 얘는 이 배우가 최고다 하면 배우한테 주고. 아, 이게. 작품상은 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뭐예요? 1987. 1987. 대상 1987. 감독? 아니요, 그 영화가 작품? 맞았어요. 작품이고, 어쨌든 수상은 감독이 이래도 했더라고. 이게 명시해야 되는데, 어쨌든. 1번으로 가죠, 1번. 2번 재미없잖아요. 아, 요것도 방송을 할 겁니다. 아, 이 자체를? 1번?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지금 이옷 입고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아니, 알고 계신데? 크리스탈 팰리스. 알고 있어. 뭘 알아, 몰라. 아니, 근데 몰라! 왜 웃으세요? 몰라, 나. 어떻게 알아, 내가. 10연패하면 치맥 정모 하자는데? 네, 노랑통닭으로 하죠. 남신전. 자, 다음으로가 리얼톡 벌써 명단 발표네. 월요일 10시. 나 800에 그녀가 나에게 800에 이게 그때 예비 명단 35명? 그럴걸? 35명인데 진짜 얘는 안 들어갈 것이다 하면은 안 뽑나?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23위는 절대 안 된다 일단. 절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 읽어봐. 그러니까 나중에 23명을 뽑았어. 추리일 때 얘는 어쨌든 고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애매한 애들 있잖아. 애매한 선수들 데려가느냐 마느냐 할 때 그 애매한 선수들 집어넣느냐 아니면 애매한 선수들은 아닌 건 확실히 아니다. 차라리 완전한 백업 자원들을 여기다 넣는다. 이런 건지. 어디가? 35명? 응. 일단 20...
그 월요일 날은 뭐냐면 23명을 발표하는 거야, 최종 명단을. 15일에? 어. 15일이 23명이야? 그럼. 아, 그래? 그럼. 플러스 몇 명도 할 수도 말이... 있고, 그죠? 그니까, 일단 23명을 딱 발표를 하고, 예비 명단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니까, 그 대신 어쨌든 메인은, 자, 뭐, 이렇게 시청해서, 골키퍼, 뭐, 누구, 이렇게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23명 발표하고. 아, 그 23명이 예비는 아니고. 아니죠. 그건 본선 엔트리고. 대신, 아, 나머지 35명은 뭐, 예비 엔트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뭐 예비 엔트리를 쫙 설명하진 않을 거고, 그냥 명단만 뿌릴 거고. 대신 이제 23명은 부상을 당하거나 착경기 이전에. 그러면 이제 그 선수 안에서만 교체가 가능한 거죠. 그 거의 잔인하다. 14일, 15일 정도에 전 세계가 거의 다 발표를 할 거야, 아마. 독일도 15일인 것 같던데. 잔인하다, 잔인해. 지금 노이어 문제 때문에, 독일은. 왜? 노이어가 지금 경기를 못 뛰었잖아. 부상 때문에? 리그를 못 뛰어가지고. 근데 백업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태우시 태겐이니까. 그러긴 하는데. 골대 근처로 그래도... 가는 팀들이 많지가 않아서. 응? 골대 근처로, 독일 골대 근처로 가는 팀이 많지가 않아서. 아, 그래? 아니, 그래도 노이어가 워낙 존재감이 크긴 하지. 태우시 태겐이 좋아도. 농단이한테 그때 발표될 거야, 아마. 그런데... 백업이 태우시 태겐. 아니, 거긴 공격도 백업이 뭐, 짜는데. 갈게요. 탈백기를 해달라고 한다. 아니 이대로 멈출 수만 있다면 팔이 엄청 저리다. 당 불편하지 않아. 우리 막 그거 나온 거 아니야? 노이어 부상 가능성 있다. 그런 식으로. 뭔 말? 주전 골키퍼 부상. 설마 그렇게 쓰는 기자 없겠지 이제. 해볼 만하다. 호재. 16강 보인다. 뒷공간 활용 가능성. 아, 그죠. 아, 이걸로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노예 없는 독일 해볼 만해. 보통 그때 전문가 한 명이 하나 달아가지고, 옛날 80년대, 90년대 뛰었던 선수하고 따옴표 달고, 노예 없는 독일. 16강 정신어. 노이어가 빈 골대를 뚫어라. 나오긴 하겠지, 그런 뒤에. 대충 보면. 슈테겐 해볼만하다. 내부 골머리. 경계신호 발동. 얼마나 불안한 독일. 내부 골머리. 빨간불. 슈테겐은 누구? 또 그런 일 막 써댈까? 슈테겐은 누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테어 슈테겐은 누구? 근데 독일이 좀 못 나온 애들이 좀 있어. 슈틴들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전방에. 이제 16강 상대를 살펴. 시진대거기요. 여기서 나온 제작 저작권? 뭘 여기 나온 거 한 20년 전에 계속 나왔던 건데. 아 진짜 제목이 다 본 제목이네. 우리나라 기사는 내용이 아니라 제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은행처럼 이렇게 몇 개 세이브돼 그 중에서 몇 개 떴으나 봐. 익숙하면 또 누르기 때문에 고민을 네. 그리고 또 아주. 웃긴 제목을 누르기도 하니까. 노 이어는 뭡니까? 김승규 스택에 해볼만하다. 포지션별로 이렇게 그거 따지지 않나? 뭐 이렇게 강점 뭐 이런 거. 근데 막 골키퍼 보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그래프 이런 거. 그래프 이런 거. 빨간 불. 올리브 칸 은퇴 이후 가장 약한 골문. 뒷공간을 공략하라. 어떻게 공략하면 되지? 밀사하고. 테어 슈테겐 약점이 뭐야? 응? 테어 슈테겐 약점. 아니, 약점 분석. 아니, 그렇게 약점 알면 뭐 어떨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막 크로스를 누르고 막 키미를 뚫고 우리가 가는 거야? 노이어 노키퍼. 갈게요. 갑니다. 다들 듣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유 기리보이 800에 들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여자친구가 800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대공감 상황 72초 TV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아, 800에는 굉장히 예쁜 그림일 수도 있는데, 예, 뭐, 팔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또 그 정도는 참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배텐의 솔로 청취자분들은 셀프 800에는 많이 해보셨죠? 저도 독서실, 도서관에서 셀프 800에 하는 걸 제일 좋아했었는데, 예, 여러분도 나중에는 한번 5월 16일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서 참고할 일이 꼭 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언제나처럼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솔로들을 위하는 비참 코너가 있습니다.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문자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텐은 카카오TV를 통해 녹음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배텐은 10시에 본 방송입니다만 보통 한 저녁 7시 반, 8시 반 이럴 때 생녹방을 합니다. 예, 그걸 더 재밌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일정 참고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텐 상품 소개해드리죠. 드리는 선물 저팽디 사연 많아서 긴 사연 다음 주 하나만 해도 진짜 아, 얼마나 많이 보냈어. 아세요? 손했는데 응? 그럴게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윗,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여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민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체리씨 가구, 포스코 건설, 라운 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파리 바게트,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낙도 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빵 밑에 있네, 빵 밑에. 뭐가? 폰? 아, 지갑. 588 대리운, 포스코 건설입니다. 차가 봤나? 두둑한데, 역시. 돌조우 기자. 이게 건물주 지갑이야. 돈이 있어요? 남의 지갑을 뒤적거려. 야, 심하다 정말. 왜요? 아무것도 돈 천 원이 없네. 예쁘다. 마르면 하나 빼갈라 그랬더니 티 안 나게. 습관은 뭡니까? 갈게요. 뭐라 영어로 썼지? 응.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주원님,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 어른이가 되고 싶은데 팁 좀 주세요. 오,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더워지니까 아침에 일찍 자동으로 깨지 않겠습니까? 뭐 알아서 알람 한 두세 개 맞추시고요. 4388님, 저는 눈 작은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배성재 파이팅! 라고. 성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시겠죠? 감사하고요. 5002님, 왜 사람들은 모자 쓰면 머리 안 감았냐고 할까요? 안 감은 거 맞긴 한데 5002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머리를 감고 모자 쓰는 사람들이 항상 오해를 받습니다. 보통 모자 머리 안 감으면 모자 쓰기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박펠레의 눈빛을 보니 안 감을 때 쓰는 게 맞나 봅니다. 네. 저는 꼭 감고 씁니다. 감고 마르자마자. 이준호님, 배영은 귀 안 뚫었죠? 저 귀 뚫으려고요. 떨리네요. 박현우님, 보조 배터리를 안 들고 다니면 배터리가 부족하고 들고 다니기는 무겁네요. 어쩌죠? 있습니다. 들고 다니셔야죠. 4330님, 배디는 선크림 매일 바르나요? 겨울에도 발라야 된다는데 너무 귀찮아요. 있습니다. 겨울에 보내주세요. 그때 같이 고민해보고. 지금은 무조건 계속 덧 바르시기 바랍니다. 봄에 제일 많이 타잖아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가요? 생일이라고 뭐 별거 없게 된 지가 꽤 됐다는 배성재 같은 분들. 우리가 병 주고 약 주면서 보듬어 드릴게요. 특별한 날에도 딱히 할 일 없어서 라디오 앞에만 앉아있는 처량한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이 시간 함께하는 자본주의 미소의 대가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문성 위원의 자본주의 웃음을 극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리얼 웃음 그리고 자본주의 웃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웃음학 강의 좀. 일단 돈을 보여줘봐요. 아, 돈 보여주면? 아, 일단 그러면 자본주의 웃음부터. 돈을 보여줘야지. 네. 자. 아, 예, 이거 뭐. 어, 순수한 웃음이고. 그 다음에 리얼 웃음은? 그냥 붙는 거죠, 뭐. 아, 돈 맛이 안 나면, 돈 냄새가 안 나면. 아, 캐피탈 펠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야, 노머니 노 웃음이라고. 네, 기본적으로 좀 이가 많이 보여요. 이가? 아, 자본주의 미소 좀 이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 좀 보여줘야 되거든. 어, 행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네. 대표님들 만나면 특히. 네네네. 네. 그 행사하는 그 사진 같은 걸 SNS에 올리면 정말 아, 눈 밑에 돈독이라는 게 뭐가 올라 있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그게 자본주의 미소예요. 네, 어지간하면 행사장 사진 올리지 마세요. 그 눈에 돈독이라고 써 있어요. 노머니 노치아라고 하신 분 있고 이 개수로 페이 정하나요? 그런 분 있습니다. 아 다섯 장 받으면 이 다섯 개 나옵니까? 자, 아무튼 최근에 활짝 웃을 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최근에요? 네. 아, 그래도 확실히 그 5월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나 해주니까 좋긴 하더라. 아, 뭐 해줬습니까? 뭐 가장 막 셋째는 별로 안 좋은 건데 그 유치원에서 네. 종이 같은 걸로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글 쓰는 거 사실 별로 좋진 않은데. 어, 아, 뭐 종이로 만든 것 따위는 내 딸이 줘도 별로 좋진 않다. 왜 이렇게 특별히 어. 뭐 이렇게. 어, 치아 안 보였어, 치아. 치아 안 보였어. 진짜 안 좋았네요. 그리고. 둘째는 엄마랑 뭘 함께 사라고 쓰라고 그러면서 뭘 하나 줬어요. 어, 뭘 어. 줬어요? 뭐더라? 뭐, 이렇게 엄마랑 함께 쓰라고 그러면서. 근데 엄마가 거의 다 쓸 저거 있고. 어. 아, 커피! 커피.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더라고. 아, 그날 둘째요. 마셔야 되는 거? 뭐 그렇게 간단하게. 아, 그날 마셔야 되는 커피를 갖다 줬다고요? 아, 역시 치아 없고요. 그리고 첫째는 저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화장 지우는 거를 아, 어 클렌징 같은 거 클렌징 오일 뭐 그런 걸로 사왔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빠가 이제 분칠하는 직업을 하고 계시니까 좀 지우기 원하나 보네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이고 얼마나 배려입니까. 아, 첫째가 이제 첫째 따님이 이제 많이 컸으니까 화장은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아는 거고. 네, 그러면 좋은데. 어 아빠가 더러워서라고 하시면 아빠 좀 씻어. 예, 핏줄도 상관없다. 노머니 노행복. 네. 세 따님이 이렇게 정성 가득한 선물 줬는데, 썩 기분 좋지 않은, 여러분, 박편애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 어른들. 뭐라고요? 야, 부모님한테 돈이야. 어. 깔아드려.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어요. 아니, 딸들이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무슨 벌써부터. 아, 너무 회수가 빠르나? 예. 박펠레, 회수 아직 못했는데요. 아, 투자한 만큼 뽑은 다음부터 따님들에게 치아를 보여줄 박펠레입니다. 자, 진짜, 첫째 딸이 몇 살이죠? 2학년, 중학교. 중학교 2학년. 아직 멀었네요. 그때부터 돈을 아리켜줘야 돼, 개념을. 아리켜줘는 뭡니까? 네? 행사도 많이 하는 분이. 돈을 아리켜줘야 돼요? 참나. 자식은 부수하잖아요. 자식은 비즈니스다. 네. 고요. 아, 조기교육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아, 9616님이 문성이 형 어, 저번 첼시 리버풀 경기 중계 중에 살라와 마네를 살라와 사네라고 하셨던데 아직도 사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셨나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죠. 그래요. 월드컵 지나면 어차피 자네로 통일 평정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모든 방송국이 다. 어, 저희는 SBS가 FIFA 주간 방송사라 밀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든 명단을 모두가 공유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월드컵 한번 열리면 좋은 게 한 번씩 명단이 표준화가 되는 거. 근데 우리 브라질 때도 그렇게 했는데 막 중간에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중간에 그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제가 심지어 콜롬비아에서 확인까지 하고 온 건데 우리 다 확인했잖아. 그거를 제가 잠깐 출장 다녀온 사이에 이제 일본 대 콜롬비아전 큰 경기 아닙니까? 중계를 딱 갔는데 제임스 로드리게스는 제가 누가 바뀌었냐 막 했더니 아, 저 타방송사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지현이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아, 범인이 바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최지현에게 호되게 한번 예, 엎드려 퍼치를 그래서 시켰어요. 그 기억나요? 콜롬비아 경기 중계할 때 차마 제임스라고 못해. 우린 듣고 왔잖아 콜롬비아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냥 로드리게스라고. 네. 그 뒤만. 네. 아, 최지현의 장점은 이제 온 나라의 그 축구 영상들을 찾아보는 장전에서 엄청난 양을 보는데 아, 문제는 거기서 자기가 뭐 하나 들은 게 있으면 그게 진리예요. 얜 제임스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 허용하지 않았고 월드컵 대회 중간에 피파의 양해를 구해서 재변경을 또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렇게 중요 못해서. 아, 복잡해요. 네. 월드컵. 근데 그거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자, 아, 6767님, 펠레형 저 생일이었습니다. 외롭게 일하다가 아무도 못 만나고 지나갔어요. 축하 대신 저주 좀 해주세요. 뭐 생일 같은 이런 거 음력으로 하세요, 아예. 사람들 모르게. 어, 괜찮네. 네, 그러니까요. 어지간, 어, 뭐 이렇게. 어,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 생일 그때였어? 아, 나 음력으로 세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요, 그래요. 괜찮다. 오, 그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 역시, 예. 배울 게 많아요, 예. 아, 그럼 코너 속의 코너 가보겠습니다.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 현재 박펠레가 7연패. 아, 역대 최장기간 패배를 기록 중이랍니다. 아니, 좀 억울해요, 이번 7연패는. 뭐요? 아니, 지난번 예측이 그 백상예술대상 이었는데, 전 대상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 작품상이었다며요? 질문이. 예. 야, 어려워. 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난주에 예측 종목이 백상예술대상, 영화작품상, 아, 현대사를 다룬 1987이 받았습니다. 네. 네. 대상을 남한산성이 받았. 다시 해야 되겠다. 작상은 1987 대상 아, 아니다. 네. 설명 좀 해드리면 어, 현대사를 다룬 설명 좀 해드리면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설명해드리면 지난주 예측 종목이었던 백상예술대상 영화작품상은 현대사를 다룬 1987이나 택시운전사 말고 남한산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은 더 큰 대상을 받았어요. 통합대상이죠. 예. 유준열 씨는 뭐 안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던? 네. 어, 박펠레가 거론한 택시운전사 관련 모든 분들이 굉장히 키에 피해를 많이 봤다. 네. 송강호 씨는 그래도 어... 뭐 받지 않으셨나요? 아, 그래요? 안 받았나? 어. 아, 근데 이거 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제 가져올 게 없어요. 집에. 뭐 자꾸 애장품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택시운전사 무관이라는. 아, 그래요? 예. 배우 최초 피해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백상 영화, 그, 백상 대상 영화 부문은 아, 작품이 아니라. 아니, 백상 영화 대상. 그니까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대상하고 작품상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대상은 그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니까 헷갈리니까 이게 좀 아, 특이한 아니 근데 특이한 방식이라서 그게 어 그게 뭐가 걸리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나만 해도 대상 1987이라 하니까 어 이번에 맞추셨나 보다 현대사였으니까 왜 대상이 더 큰 상이긴 하니까 근데 우리 할 건 작품상 대상은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아니 그때 택시 운전사가 대상 받았다고 하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작품상 구분해. 우리 작품상 아, 그래, 아니 작품상은 이 두 개고 현대사를 종목으로 한 거고 대상을 택시가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때도 그때 작 우리 작품상 왔다 얘기했어. 작품상이 대상인 줄 알고 그래, 어쨌든 상은 택시 운전사가 받는. 대상은 후보가 없어. 아 그런데 대상 근데 이게 좀 어려웠어. 나 계속 헷갈렸다니까. 또 왜 틀렸지 막 내가. 대상은 후보자들에서 개인 작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쪽에서는 우리를 아예 고려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짧게 하면 넘어가죠. 그래요. 난 몰라. 아 근데 결정적으로 택시 운전사가 제일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다 못 받았어. 배우 최초 피해 아니냐고 하십니다. 어, 백상 영화 어, 백상 대상 영화 부문은 후보 애장품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택시 운전사 무관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역할 사야 할 거. 예.
자, 하여튼 택시는 정말 잘 만든 영화죠. 예. 네. 아유. 저희가 따로 상을 챙겨드리고 싶을 정도고. 어쨌든 전체 대상은 1987이 받았는데요. 저희는 작품상에 한정했기 때문에 상 종목을 잘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모르죠. 좀 다음에 좀 간단하게 내주세요. 아니, 맨 오브 더 매치랑 뭐 이런 것도 구별하시는 분이. 예. 하여튼 정승철 님이 형 10연패 하면 머리 밉시다. 뭐요? 스포츠 선수도 이 정도 연패 때는 머리 밀던데 라고 하셨죠. 군발에서 하라고요? 예. 어때요? 러시아 월드컵. 아 진짜? 예. 예. 스킨헤드로 가는 겁니다. 아 거기 많으니까? 예. 러시아 형들. 뭐 예. 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끊을 거 없나? 좀 문제를 좀 쉽게 내줘요. 끊게. 7연패에서 끝내시라고 오늘 예측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두 가지 예측을 보고 자신 있는 걸로. 첫 번째 예측은 5월 14일에 월드컵 예비 명단이 공개됩니다. 예, 이게 참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뛰고 싶은 선수들에게는 운명의 날인데 이청용 선수가 명단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 예측해 주시고 신태용 감독이 이청용 선수 발탁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언급해서 고심 중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안다는 표정인데 아니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명단 발표를 제가 어떻게 워낙 또 이청용 선수랑 그 땡톡을 주고받고 그 선수 그 시즌 중에 귀찮게 좀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진짜 또 신태호 감독이랑 워낙 또 술자리를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두 번째 예측은 프리미어리그 4위 안에 드는 팀 들지 못할 팀 최종적으로 네 토트넘 리버풀 첼시 토트넘 확정되지 않았나요? 토트넘은 그쵸 확정됐죠. 네. 리버풀이냐 첼시냐만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버풀 대 첼시 중에 어떤 팀이 떨어질 것인지 이거를 예측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다 예측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나만. 이청용이냐, 프리미어리그 4위냐.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잡하네요. 네. 단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저기 우리적으로 갈게요. 월드컵 얘기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시죠? 네. 박펠레의 선택은? 그리고 이게 좀 크네, 월드컵 얘기라. 이청용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됩니다. 방금 눈 밑에서 돈독을 봤어요. 치아도 한 두 개 보였고 채팅창도 뭔가 있네. 아니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 이 의문스러운 표정 아시죠? 예. 아니 풋볼 매거진 꼴 시절에 자주 봤던 표정입니다. 나 저거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 네. 속보 월드컵 엔트리 유출 의혹이라고 하셨고. 그렇군요. 이청용 형 왜 그래?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네. 방금 금리 봤다고. 이제 끊어야죠. 그래요. 네. 자 여러분 근데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저께 얘기니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개관에서 이승우 싱글벙글도 있는데 이승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있네. 티나요? 몰라요. 저 진짜 몰라. 어떻게 우 안에 비밀이지.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기사가 나도 문제 해놓고 뒤기사 봤더니 50도 52 이후에 포함된다 쪽 기사가 많이 나왔고 너무 쉬워가지고 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양심적으로. 너무 안 하실 줄 알고 프리미어. 아니 그게 따지면 이게 더 쉽지. 이거 첼시가 떨어지는 게 거의 뭐 90%인데 90%나 되나? 그럼. 리버풀이 지고 첼시가 이기면 되는 거지. 그거밖에 그거지. 그 확률도 있긴 있죠. 90은 아니지. 아, 근데 리버풀이 홈에서 이거 기록 이거 녹음해놔야 되는데. 이걸로 하자 그냥. 이거 리버풀 뭐야 저 회사를. 엠바고라. 와, 그러면 진짜 극적이려면 리버풀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5위가 되면 챔스를 우승해서 가면 다섯 팀이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가면. 그렇게 근데 가면. 리버풀이 4위를 하고 3위 안에 들고 내 팀, 내 팀 그러면. 그럼 내 팀. 첼시는 순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없지. 마지막 리버풀은 만약에 밀려도 이제 챔스 우승을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라운드 뭐 중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트넘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 리버풀 하는 게 맞지. 이게 역대 가장 이상한 38라운드예요. 우승 경쟁이 없지. 챔스 경쟁도 굉장히 확률이 조금
애매하고 강등은 다 결정돼 버렸지. 강등도 무슨... 사실은 뭐 가능성은 있는데 거의 뭐 희박하니까. 막 엄청난 점수 차로 이기고 지고 막 해야 되니까. 챔스 하나 남았거든. 허더즈필드가 확정이 돼버린 거죠? 어제 첼시랑 비기면서. 자, 첼시가 뜨거워서. 어제 딱 이겼으면 재밌었을 텐데. 끝까지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하셨으니까 마음껏 반응해 주시고요.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문자가 있으면 응원의 선물로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이 왔네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땡땡님. 며칠 전 밤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어떤 커플이 가위바위보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꽤나 긴 계단이었지만 저는 금방 내려왔는데 그 커플은 아마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는데 나는 핵이득. 저 미적미적 거리고 있어. 빨리 해야지. 계단 뭐 내려가는 거는 진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죠? 운동도 안 되고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가는 건 좀 그래도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우리 금을 벌었다고. 아, 합리적인 녀석이라고 하시면 있고. 그렇군요. 가위바위보 계단에서 해본 적 있습니까? 있죠. 아유, 해봤죠. 왜 하는 거죠? 왜 하냐고요? 네. 거기서? 사랑하니까. 그걸 왜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네요. 아, 돈 내기 한 거 아니에요? 먼저 계단 올라가는 순간 천원 내기? 그거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하죠. 아, 돈을 걸면 이해는 되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배성재 지도 사기만 할 거면서. 안 할 건데요. 이거36님. 아, 소개팅하면 할수록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마지막 소개팅은 한 30분 안에 끝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렸네요. 어, 있습니다. 예. 왜 짧아질까? 왜 점점 짧아질까요?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어야 될 텐데. 소문이 났나? 아, 소문이 나? 스몰 토크도 못했네요. 그래요. 아, 스몰 토크. 소개팅 스피드업. 라고 하시면 있고. 몇 개 이렇게 패턴을 정하게 놓으세요, 아예. 아, 색깔, 취미, 이런 거. 그, 저희 방송할 때 쓰는 큐카드 있잖아요. 예. 큐카드로 좀 이렇게 좀 들고 가서 이렇게. 예, 마치 내가 예능 프로 MC다 이런 생각으로 큐카드로 한밤에 TV 한 리포터. 그러니까. 내가 여성 스타 인터뷰한다. 이런 느낌으로 큐카드를 잔뜩 써서 와보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이분도 시간이 금이에요. 그렇죠? 금 벌었어요. 예. 자, 에이핑크의 리멤버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오, 소개팅 나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3분만 좀 떠들어주세요. 3분을 떠들라고요? 혹시나 해서 미음과 비읍 사이 발음으로 했는데. 다시 할까요? 이 멤버 다시 할까? 멤버로 들으면 멤버로 들릴 수 있네. 자, 에이핑크의 리멤버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들리진 않는데. 중이 몰라, 중이. 혹시나 해서. 이번에 월드컵 명단을 한번 공개해서 한번 오픈을 해볼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의견을 주면. 아, 저기 한글화? 내가 제일 정확하겠지만.
근데 저기서도 한번 내오지 않나? 월드컵 때는? 그, 뭐, 국어 연구원인가? 뭐, 거기서? 한번 싹, 거기서 정리해서 한번 냈던 것 같아. 어쨌든 최대 저희의 캥기는 부분은 네덜란드어인데, 이번에 네덜란드가 탈락을 하는 바람에, 반과 판. 이거는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판데이크. 아, 네덜란드를 언제는 판으로 가야 되나. 언젠가는 반이 낫지. 네덜란드의 부인은 국립국어원 표기법으로 하면 피읍으로 됩니다. 그래서 판더파르트, 판데사르, 판페르시. 이거를 방고는 안 고치는 거야? 그러면 씨, 방고도 어? 고쳐야지. 뭘 고쳐? 방고. 그러니까 방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핑계로 그러니까. 반을 다 반시들을 그냥 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많은 반시들을 어떻게 할 거야? 판할이죠 사실은. 판할. 근데 이게 판할이라서. 우리나라에는 F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또 판페르시. 그래서 뉴스 보면은 가끔 그거 지키는 기자들이 있어요. 판페르시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너무 실제 발음과 차이가 커서 반문점.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첫 사연은 서진구님이 보내셨어요. 여자친구랑 사귈 때 이야기입니다. 데이트에 나갔는데 여친이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싶어서 곰곰이 떠올려보다가 물었죠. 어? 어 자, 자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혹시 그... 아니 내가 그 약속 장소 민기도 아하 네? 참 배우가 연기하는데 지금 삐지를 삐지가 날아가면 어떡해. 아 대배우 감정선 지금 엉켰는데 다른 느낌으로 해야지. 아, 인성 좋은 대배우. 아 괜찮아 괜찮아. 다른 느낌. 원테이크 배우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여자친구와 사귀던 때 이야기입니다. 데이트에 나갔는데 여친이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싶어서 곰곰이 떠올려보다가 물었죠. 자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혹시 그 내가 그 약속 장소 오는 길에 그 핫도그 혼자 사 먹는 것 때문에 이거 화난 거야? 그게 아닌가? 야, 그럼 왜 안 왔어? 아, 혹시 그럼 저기, 내가 그, 이, 자기 방에 그, 냉동실에 있던 냉동마한테 몰래 가져온 그 두지친 거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혹시 그, 지난 주말에 그 일 때문에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그 게임한 것 때문에 화난 거야, 지금? 그것도 아니었어? 어? 뭐지? 내가 엊그제 계산하기 싫어서 그 카드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눈치챈 건가? 뭐지 이거? 알고 보니 바로 어제가 여친 생일이었더라고요. 생일을 모르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서 찌질한 잘못들까지 어쩌다가 고백하는 바람에 그냥 못된 놈 되고 차였습니다. 네. 포즈까지 중간에 있어가지고 주목도가 확 높아지네요. 네. 라디오인데 왜 극적이기까지 하냐고 아주머니고 대단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눈치 없네. 네. 김윤석, 네트로피의 절반은 박문석에게 라고 하십니까? 생일을 까먹는 이유는 뭘까요? 아, 근데 저 진짜 한번 있었어요, 진짜. 누구 생일? 연애할 때, 신년사. 여자. 그때 친구랑
노느라고. 아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친구랑 뭐하고 놀았죠? 술? 네, 술. 술 먹고. 어, 몇 시까지? 그날 거의 안 들어왔을걸요? 어. 어디 갔습니까? 술, 맥주 먹었죠, 뭐 그냥. 어, 밤새도록 호프집에서 맥주 먹었다. 신사님과는 지금 어, 혼인한 사이? 아니면 여친일 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귈 때도 있고 결혼하고도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아, 한 번, 한 번씩? 그렇군요. 신여사님은 뭘 보고 결혼하신 거죠? 저를요? 예. 돈? 아니, 사랑했을걸요? 아, 그렇죠. 채팅창에 신여사님, 그랬어?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 형 살아있는 게 용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배성재 무슨 특검이냐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 아, 가끔씩 그, 여러분들 안 헷갈려요? 아, 모르나? 그 느낌? 아, 모르겠는데요. 생일은 어지간하면 까먹기 어렵지 않나요? 왜냐면 예고편도 많이 나오고. 아니 저희 신여사도 저기 음력이에요. 아 이게 음력을 세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핑계 좋다. 네. 박펠레 더블 달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음력이라서 한번 놓쳤다. 날짜 계산 잘못했다. 근데 사실 되게 놓치기 어려운 게 음력이긴 한데. 네. 크리스마스예요. 음력 크리스마스. 음력 그러니까 12월 25일. 그래도 까먹어요, 가끔씩. 네, 채팅창에 구차하죠? 라고 보고 있고. 아, 참, 이거 참, 어쨌든,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반대로 놓친 적 없습니까? 본인 아, 생일을 놓쳤다. 네. 10년째 뭐 별거 없어요. 아, 뭐 별거 없다? 네. 아니, 뭐 생일 때 뭐 좋은 음식을 차려주신다던가. 뭐 그냥 미역국 가끔씩 긴 한숨 알겠습니다. 아 박펠레 방생당했나요?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그 중요한 기념일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기념일까지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만 네, 확실한 기념일 생일 이런 것만큼은 챙겨야 되고 결혼 기념일 아 결혼 기념일은 제가 확실히 챙겨요.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아, 없어요 결혼 기념일은. 처음 만난 날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소개팅을 만난 게 아니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처음 만난 날은 다들 알지 않나요? 우리 지금 분들은 헤어진 날을 기억한대요. 사귀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요. 아, 제가 처음 만난 게 그 우리 신여사 학교 때 축제 때 가서 봤구나. 처음 본 날이? 네. 그럼 날짜는 뭐 충분히 계산 가능하겠네요. 그때가 봄 축제였나 가을 축제였나 어? 막 어제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오늘이고 막 이런 거 그렇군요. 아무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억하시고 자 아, 여러분의 찌질한 문자 사연들 또 한번 만나보죠. 7035님 소주 한 잔 혼술하며 듣는데 오늘따라 더 웃깁니다. 어? 아, 저희 방송? 예. 아 되게 웃기다. 생각해보니 웃기다 이거죠? 다음은요. 유필립님. 4월에 연애운을 봤는데 금방 여친 생긴다고 했는데 벌써 5월이네요. 뭐 한 달밖에 안 지났구만. 네. 아, 길이를 지난 거 아닐까요? 혼술 하세요. 아니, 남북정상회담 뭐 이런 이슈가 많아서 TV 보느라고 놓쳤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여기서 뭐 모든 이슈가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으로 나가요. 전 세계 모든 이슈가 어, 글로 쏠리지 않았습니까? 4월에는. 도보다리로 가죠. 그러니까요. 아, 6347님 오늘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요. 속이 후련할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제가 차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설계 대단하죠. 아, 알고 보면 그런 거죠. 하우스 오브 카드 보면 금지된 표지판만큼 걸어들어가고 싶은 게 없다. 이런 건데 너무 막 얘기하지 마요 이거한테. 그래요? 근데 보니까 진지한 사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저기, 어. 놀리면 안 될 거예요. 10시 말고요. 예. 6시. 러브게임에 보내시면. 예. 그분이 이제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해 줄 텐데. 이 사연은 아까처럼 읽었어도 안 됐네, 예. 보니까. 아, 복마전에 잘못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요. 1222님. 작년쯤에 유행했던 4컷짜리 스티커 사진기 아시나요? 여친 생기면 찍어야지 하다가 어제 혼자 그냥 찍었습니다. 여친 생기면 하려다가 항상 유행에 한 발짝씩 뒤처지네요. 뭐든지. 그렇군요. 이런 게 또 뭐 있을까? 어.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뒤처진 거 있어요?
아니 근데 내 것짜리 스티커 사진기는 90년대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해? 뭐 유행했다는데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 공감을 다들 못해 지금. 이게 아, 뭐예요? 뭐 다들? 작년부터 유행한 건 감기밖에 없는데. 네. 아 그랬구나. 아셨어요? 모르죠 제가. 모르죠 이거를. 아 이거 참. 그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요? 저희 그 퇴직하신 분이 그 저희는 사내 ERP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항상 올라오는 게 경조사. 그러니까 알던 이제 선후배들의 소식을 거기서 알 수 있는데 퇴직을 하니까 그 소식이 안 오는 게 너무 아쉽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황선인이 결혼을 했는데 뭘 좀 보내주는데 몰랐다. 예, 네, 그거 이제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솔로인 사람들이 커플들의 어떤 그 트렌드는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유행통신 이런 거. 어우, 하지 마! 정리준 앱! 어때요? 앱! 커플! 어, 하지 마! 커플들이 자주 가는 앱! 이런 거. 아주 그런 사람들 모이지 마! 괜한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 그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아네요. 뭘요? 잘 알아야 보니까. 대변도 잘하고. 그 니즈에 대해서 아주 관파를 하고 아, 있네요. 그게 솔로 상조회냐고? 질문 있고. 저건 평소 생각이 분명합니다. 아 네이밍 촌스러운 거 봐라. 아, 피시통신 시절 네이밍 보소. 유행통신. 아니 그냥 얘기랑 장르 얘기한 거지 제가 네이밍한 건 아니에요. 예. 다음요. 0078님. 배텐 영상 다시 보기 하는데 파스 버릇 못 고치고 성재형님 질문에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에 대고 육성으로 대답하는 기분 별로네요. 아. 아니 파스 분들은 육성으로 대답하시나요? 아니 치시는 분들이 조용히 치는 게 아니라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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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이렇게 쓰나요? 네? 누가 그러냐고 다들 지금 너만 그래 너만 그래 우리 안 그래 라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하면 재밌긴 하겠다. 양세형이니? 이러신 분 있고 우리 왜 이상한 사람 만드냐고 그러면서 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샤우팅 파스라고 샤우팅 파스 어, 저 말하면서 쳐요. 조심스럽게, 어. 저 좀 웃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커밍아웃 하신 분들 있는데요. 그렇군요. 다들 말하면서 치는구나. 아. 몰랐네. 예. 행동하는 파수. 아,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주신다는 거. 아, 제디장. 아, 저 읽고 쓰고 또 읽고 그런다고. 네. 읽고 쓰고 또 읽고. 아. 파스 운동. 아, 저희가 이렇게 위안이 되는군요. 네. 아니, 왜 언타일치 안 하냐고. 언타일치. 언타일치? 언타일치. 그러네요. 네. 자, 아, 퇴고하시는 분 만나서 맞습니다. 가끔 3연속 녹음하면 저희 목 아파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아, 이종국님. 팔 기부스 했는데 보통은 누가 팔에 낙서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인싸인 척 제가 썼더니 글씨 방향이 다 절망했어요. 아, 그러겠네, 그러겠네. 그런데 이거 보통 누가 써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빨리다. 아. 기부스 풀을 때까지 이거 다 보여줘야 되잖아. 야, 등장에, 아, 그 정도면 메모장 아닌가요? 있고, 아, 그 정도 메멘토, 메멘토. 잊지 않으려고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있고. 아, 진짜 아. 웃기다. 등장에 아 멍청하게 거울 보고 썼어야지 이러고 지금 있고 근데 뭐 어차피 입으로는 누가 보러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냥 본인 마음에 아 이제 간호사 흠칫 뭐지 그렇죠. 아 정기적으로 정형외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풀을 때도 썰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 깁스를 갔는데 얼른 나아야 방향이? 해 방향이 어 근데 좀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병원에 소문날 거라고. 힘내! 막 이러고. 자, 아, 붕대 갈 때 분명 의사가 피식한다고. 소문 듣고. 아, 이렇게 된 이상 빨리 낫자고. 훈훈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빨리 낫자. 방사선사. 이거 뭐예요? 아, 이렇게 된 이상 여기다가 스몰 토크를 다 써요. 그러니까요. 스몰 토크 다 써가지고. 그냥 뭐, 어,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게. 아, 매직으로 까맣게 칠하라고. 매트 블랙. 매트 블랙으로 검정 깁스. 어, 의사한테, 아, 저 전 여친이 백허그로 써줬어요. 야, 아유. 근데 그 시체가 남자야. 아,
동글동글하게 어? 예쁘게 쓰면 되지 뭐. 아, 그 방법이 있었네요. 어. 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세부 가서 어깨 다쳤을 때 그 남자 간호사가 여기다가 이제 링거 꽂는데 제가 이쪽 팔을 다치니까 여기다만 꽂아봤나 봐요. 근데 이쪽으로 오더니 아씨 나 이렇게 안 해봤네 그러면서 제 품에 들어와서 아 그렇지 제 품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서 진짜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네. 느낌이 어때요? 예? 네? 느낌이 좋아요? 아 뭔가 축축했어요. 굉장히 오른쪽 어깨는 고통스러운데 여기 아이고 자 아무튼 넘어가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유세윤 카더가든 장모님. 사연 너무 많아가지고 문자 사연 할게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부에서. 그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려고 한 거.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있으면 얘 이렇게 말해본 거야. 이렇게만 팔이 이쪽에 있을 때. 근데 이쪽에 하려고 그러니까 왼손이 된 거지. 그 얘가 이렇게 품에 들어와. 이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이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내 침대에 막 누가 올라와도 막 싫은데. 끔찍해. 근데 그 다음이 더 끔찍했어. 대쉬에. 여기다 꽂고 나는 이쪽이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거치해 놓고 양쪽 팔을 못 쓰잖아. 근데 걔가 다시 오더니 소변 받아오셔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데 소변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아니 그럼 이거 꽂기 전에 나보고 해오라 그러지. 지금 양쪽 팔 못 쓰게 놓고 있더니 걔가 한 말이 딱 그거였어. 난 걔는 이제 이렇게 걔 뭐라 했냐면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도와드릴 수. 그래서 내가 갔잖아. 제가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통기간 지난 사연 버렸을 거야? 좀 버리다가 말았어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된 거는. 자, 5월 16일 수요일 배성재 텐 박문성 해설위원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죠? 1군 코너고 또 탑 코너이다 보니까 사연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문자 적폐사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적폐청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적폐랑은 좀 다른 종류긴 합니다만 정말 많다.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지금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사연은 다음 주로 미루고 이 사연은? 네. 연기는 오늘은 그만하시고 문자 사연만 좀 소개를 해서 빨리 소화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빨리 그럼. 오래된 사연 소각하셔 가신 분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컬트쇼에 나눠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나눠드릴까요? 빨리 하죠, 빨리. 네. 적통기한이냐고. 자, 소개해주세요. 이준성님, 깨톡 소리를 하도 못 들어서 깨톡 소리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깜짝이야. 그 있어요. 목이 노나 보지? 깨톡. 이게 자주 오면은 그냥 익숙해요. 생활소음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디서 깨톡! 그러면 놀라게 돼요. 그리고 놀랐다는 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니. 집에 혼자 있었던 일. 예. 혼자 그냥 이렇게 있는데 뚝뚝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나둔데 라고 시간이 있고 생활공포라고 흠칫 그 소리가 근데 뭔데요? 네. 그 소리가 뭐냐 물어보신 분 있고 고독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독방 가면은 자주 옵니다. 네. 정수우님 전 여친 동네에서 먹던 호떡이 생각나서 그 동네를 다녀왔어요. 두리번거리면서 먹고 왔는데 핵꿀맛. 남대문 시장 호떡 진짜 맛있어요. 추천? 이러고. 이거 사연이 무슨 얘기예요? 전 여친 얘기예요? 호떡 얘기예요? 호떡. 남대문 시장 호떡. 이러다 여친한테 들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안녕! 호떡 때문에 왔다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나 이 동네 만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검색한다고? 네. 뭐야. 딱 알지, 그러면. 그냥. 그래요? 호떡 먹을래? 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박현수님 파인애플 먹다가 입천장 다 까졌어요. 박현수님 파인애플 먹다가 입천장 다 까졌어요. 그냥 말할 데가 없어서 보내봤어요.
그렇죠. 입춘장 까져도 문자 혀도 많이 비죠. 파인애플 먹다가 혀도 비어요? 파인애플? 혀를 많이 빕니다. 아, 파인애플 그런가? 먹을 때. 예. 자, 힘내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생각보다 메디컬 라디오 없냐고 있습니다. 의학 라디오는 없죠. 예. 자. 0021님. 아, 채팅창에, 그러면 채팅 치면서 못 있겠네. 이거 보내면서. 이분 언타일치 못하네. 파인애플 먹다가 2000장 까졌어요. 못하네요. 아쉽네요. 마다 때가 없어서 지금. 아, 언타불일치 아쉬운 겁니다. 아, 우멀거림 되지 않냐고. 파인애플 먹다가 까졌어요. 아, 말할 때가 없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언타브릴지. 아, 채팅창에, 이거 두 달 전에 온 거 아니냐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지금 적폐가 많아가지고. 예. 이미 다 치료됐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접속 때부터 나온 전통이죠. 이게 채팅치면서 읽는 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음요. 영화스러워. 자, 0021님. 친구가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미련 없다고 했다가 지금이라도 연락해볼까 했다가 여친 욕했다가 그래도 애가 착했다가 난립니다. 응, 난 못 쏠. 헤어지세요, 이런 친구랑. 친구랑 헤어져야지. 못 쏠이라고 저희가 위로를 딱 해드릴 게 없는 게 다 못 쏠이, 태반이 못 쏠이라 너무 흔해서 저희가 뭐 딱히 위로를 해드릴 게 없어요. 예. 그래요. 아, 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저희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랬어요. 자. 네. 자라는 사실 굉장히, 저희는 소프트한. 좋은 얘기네. 좋은 얘기예요. 또 군대 가서 자라고 하거든요. 자라. 채팅창에 이런 건 좀 소각하라고. 이런 걸 뭘, 쌓아놓냐고, 베텔에 충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준희님, 미스트라는 걸 처음으로 사서 뿌려봤는데, 낙타가 침 뿌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야? 소개팅이 언제 잡힐지 몰라서 피부 관리해야 되는데. 낙타가 침 뿌리는 게 아직 뭐야? 안 잡혔구나. 잡히지도 않았는데 미스트 뿌리면서. 이게 가는 거? 그러는 거죠. 봄이니까 하나 들어오겠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스트. 세상에 미스트가 뭔가요? 그런 식이 있고. 먹는 거 있어요? 낙타한테 맞아봤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걸로 세수 가능이라고. 미스트 많이 뿌려서. 예. 네. 그래요. 유명하신 의사님이 보내주셨네. 이국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국종님. 가끔 너무 화날 때마다 일탈로 야밤에 초콜릿 먹고 이 안 닦고 잡니다. 이게 뭐야? 코라고 입한가? 이게 뭐야? 자, 본인, 이 과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잇몸 수술은 안 될 텐데. 자기 학대면서 느껴지는 쾌감. 뭐 있죠? 국종이 형 치과 가면 안 된다고. 의사의 일탈 잘 들었다고. 잇몸 다 뽑을지도 몰라요. 제 의사 일탈은 좀 특이하네요, 그죠? 네. 아니, 저희가 점점, 간병 방송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베텐이 지금 누적된 사연들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 10년 간다, 이래버리면, 진짜, 저희가 간병을 말로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네. 메디컬 라디오. 예. 네. 초코 양치 이후에 파인애플까지 먹어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하얀 비참. 하얀 비참. 자, 박원우님, 10kg 뺐습니다. 살 빼니까 살 뺀 전에요. 정답이죠?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써야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니, 뭐야, 이거 한 10분 내로 다 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다 정산해? 어떡하지? 아, 참. 자, 어떻게 하지, 진짜? 카메라에 대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요? 이렇게 많고. 어마어마해요, 지금. 자, 책 만들자고 하신 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해야 되나요? 영스에 나눠주려고. 소개도 안 됐어! 영스에 나눠주면 이 장르가 달라가지고. 저희 방송이 사연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딴 방송에. 오늘 보면 묘야, 이거.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저희 다음엔 좀 스피디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장문복 불러서 한번 읽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모아서 팔만대장경 팟만대장경. 자, 오늘의 사연 선정해 주시죠. 저는 아까 그 깁스 저희가 빨리 나아야 해. 저는 박현수님 언타 불일치
박현수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문성의 수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 다시 딸 게 하나 있어서. 오프닝 다시 해야 돼? 아니, 뭐, 찍고요. 응. 자, 자, 자. 파인애플 더블을 칩니다. 어? 네? 케이지? 네. 5월 16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파인애플 박현수. 제가 박현수. 아. 나는 이종국님. 오늘이 1주년이라서 먼 차고 왔습니다. 뭐가 1주년? 아. 오늘 문통. 오늘 저희 SBS 월드컵 광고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잘 됐어? 아니 뭐 잘 되고 안 될 거야. 그냥 여기 찍을게. 이거 좀 드실래요? 아, 아 진짜 다이어트예요. 예. 네. 아 위험. 4kg 뺄 겁니다. 별 차이 없을 텐데 그러면? 뭐예요?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백팬팀한테 샀어요. 비싼 거예요? 네. 계속 말해 비싸다. 또 가야지. 뭐 샀어?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차를 안 갖고 온 관계로 이면지를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차 빌면서 술 먹으러? 아니 그럼 뭐 그냥 오늘 걸으려고 스케줄? 어 위원님 스케줄. 아 맞다 나가서 어 그럼 저만 나가 들어가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쪼리 가져온 거예요. 여자 신발 아니에요? 네. 아, 왜 여자 쪼리를 보관 중이야? 이거는 언제가 분명히 만날... 신여사님 사다 줬는데 안, 나 이거 안 신어. 아니야 나 안 신어 이런 거. 하바이 맞지? 하바이나스. 하바이아나스. 하바이아나스. 이거 지금 백화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 하바이나스. 2년 어, 아마존에서 아니면... 나오는 고무로 만든 박문성 의원이 리우를 안 갔기 때문에 저건 최소 4년 된 겁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 거거든요. 맞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입장 좀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쿠키. 아, 살 빼야 되는데.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자, 이거 스포일이지? 네. 그죠? 아 꺼요? 응. 네. 인사해 주세요. 그냥 꺼요 오빠?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십시오.